검찰이 재판에서 계속적으로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번에 이 위증교사와 관련돼 있는 공소장의 경우는 심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위증교사를 했다는 물증이라고 저들이 제시하고 있는 게 김진성 씨 압수수색 하다가 나온 그래서 별건의 증거물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불법 증거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별건 증거물을 발췌를 해가지고 지금 내놓고 공소장에도 그 발췌해서 자기네들의 입맛에 필요한 부분들로 왜곡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위증교사를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시점에 그 재판에 임하기 전에 했던 이 녹취록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 녹취록을 그대로 전체 맥락과 하나하나의 문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들을 누락하면 안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 인용한 공소장에 인용한 것은 일부만을 인용해서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을 왜곡한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번에 민들레 하재현 기자가 취재한 기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설명에 대해서 그 당시에 KBS와 성남시가 모종의 어떤 그런 어떤 뭔가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검사 사칭을 주도한 것으로 몰아가는 그러면서 자기 책임들을 덜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하니까 김병량 그 성남시장의 전 성남시장의 지금 수행비서가 네. 그거를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긍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다 누락하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일부만을 발췌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보도와 함께 재판부의 재판 그 소식도 함께 정해졌는데요. 검사 측에서는 이 30분가량의 녹취록 중 10분만을 그냥 일부만을 틀라고 하니까 재판부가 지지하면서 다 들읍시다. 그렇죠. 전체를 들어야지 확실히 그 문맥과 그 의도와 의사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 들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 이 녹취록을 전체를 다 들어보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 부분이 나옵니다. 네. 네, 그 상황을 정황을 그 분위기가 그쪽이라고 하면서 인정하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변론 요지서를 이재명 대표가 보내줬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수행비서가 이거 사실이 틀린데요? 아닌데요? 맞나요?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어야 됐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 녹취록에서 변론 요지서 잘 썼다, 그때 당시에 맞게 썼다라는 그 취지에 긍정하는 의미에서 잘 썼다라는 이런 답변까지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요. 있는 대로 사실대로만 말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이 나와서 전체 30분의 어떤 그 녹취록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를 한 게 아니라 기억을 상기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 그대로를 진술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위증교사로 볼 수 있을지 너무 화납니다. 예. 이 그 검찰의 이 조작질은 있잖아요. 사실은 검언 유착이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조선일보 출신의 박정훈 의원이 이 발췌된 녹취를 먼저 깠어요. 그렇게 까고 나서 극우들 유튜버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거를 왜곡하면서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마치 위증교사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려고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진행이 됐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 민주진보진영 유튜버들을 비롯해 가지고 또 그 허재현 기자, 허재현 기자님 이런 분들이 빨간 아재님, 빨간 아재님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전문을 갖다 들어야 된다라고 압박을 했고. 그래서 박정훈 의원 스스로가 전문을 공개했어요. 진짜 박정훈 의원 스스로가 전문을 공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자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발췌해가지고 내보낸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어떤 그 범죄로 징벌당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럼 니들은 한번 들어봐 나는 이걸 이렇게 안 들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주장에 불과한 것처럼 호도하려고 전문을 갖다 올렸는데 그 전문을 갖다가 그래서 허재현 기자 등등이 보니까 분석하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는 결국에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기소를 과연 이런 걸로 할 수 있을까? 근데 검찰은 이거를
완전히 의도나 이런 것들을 왜곡해가지고 무죄가 나오더라도 기소하면 당사자는 엄청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비용 써야 되고 재판에 불려가야 되고 그래서 뭐라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기소를 해서 법정에 진짜 법정 연금이라 그러죠. 예. 아 가둬놓으려고 한 거 아닌가 괴롭히려고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죄가 나오기를 지금 이 11월 정도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 간절한 마음으로 무죄가 나오기를 꼭 기도합니다. 예. 저 뭐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널리 퍼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위증교사는 조작된 그 수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면 되고요. 나는 정말 더 끔찍한 것은 언론인이라고 했던 최초로라고 하는 인간입니다. 이게 언론인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제법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해가지고 인정받았던 인간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심성이 꼬였는지 욕심이 모두 그렇게 만드는 거겠지만요. 방심위에서 부역하고 그 대가로 뭘 약속받았는지 정말 참혹하기만 합니다. 자, 성남FC 재판에서 예.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야. 벌써 4기일 동안 네 예. 번이나 기일을 할 동안 판사가 검찰에게 너 지금 여기에서 직무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나와서 성남까지 와서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 뭐 울산에서 올라온 검사도 있고. 울산, 뭐 부산, 서울중앙지검, 예, 이런 데서 오는 건데요. 아, 변호사도 캐치하지 못한 쟁점을 판사가 직권으로 찾아낸 겁니다. 검사가 5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모 검사 한 명을 빼고는 전부 다른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이에요. 부산지검 소속도 있고요. 수원지검 소속도 있고 중앙지검 소속도 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도 성남지청은 성남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이니까 해당 검찰청 관할 검찰청 소속 검사가 맞죠? 대구지검 경주지청 소속 검사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빼고 네 명은 다른 지방 검찰청 소속인 거예요. 자, 이거를 쭉 출석 체크를 한 다음에 재판부가 증인 신문하기 전에 이렇게 물었어요. 지난번에 소송 당사자 자격이 문제가 돼서 그 근거, 법적 근거하고 당신들이 얘기하는 직무대리 발령문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주일 내로 제출하라고 했지 그거 제출했냐? 그때 검사가 9월 2일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9월 2일이 일주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재판장이 9월 2일 의견서 보면 7월 22일 그 처음 이제 재판부가 문제 제기를 했던 그 기일에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냐? 그랬더니 검사가 7월 22일, 8월 12일, 8월 26일 세 차례 직무대리 발령문을 냈다. 이 세 차례 기일이 재판장이 최근 연속적으로 검사의 소송 수행 자격을 문제 삼았던 그 공판이거든요. 그 공판에 출석했던 검사들의 직무대리 명령문을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바로 그럽니다. 그 이전권은 왜 안 내니? 검사가 아니 재판장이 재판부가 7월 22일에 최초로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이후 공판에 직무대리 명령문만 제출을 한 거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이전 것도 내야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 기일마다 하루씩 발령을 받냐? 몇 개월씩 이렇게 발령을 받는 게 아니고 매 기일마다 발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거냐. 그리고 니들이 제출한 발령문에 작성일조가 왜 없어? 그리고 작성명의자도 없어. 그때 검사가 작성명의자, 작성일자는 우리가 가려서 제출했는데 그 원문을 지금 열람을 시켜드리겠다. 재판장이 야 이거 공문인데 그런 경우가 어딨어. 작성일자하고 명의자가 보이게 내야 될 거 아니야. 작성일자하고 명의자를 가려서 냈다는 거예요. 이거 공문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 오늘자 발령도 받았냐. 받았다고 해요. 그럼 제출해.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검찰이 못해. 근데 재판장이 7월 22일, 8월 12일, 8월 26일 앞선 3기일 각 1일씩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냐. 그 이전 건은 왜 제출 안 하냐. 재차 물은 거예요. 근데 검사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재판부가 최초 요청한 것이 7월 22일이었다. 그래서 그 일자부터 제출을 한 거다. 재판장이 그 이전 발령문은 혹시 없는 거 아니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대놓고. 검사가 있습니다. 그럼 재판장이 매 기일마다 1일씩 발령을 받냐?
검사가 이렇게 직관하는 경우에 그런 형식으로 받는다. 뭐 한 달, 두 달, 3개월, 6개월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 공판 있는 날만 하루씩 직무대리 명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 납득이 안 돼요. 재판장이 다시 묻는 거예요. 뭐 6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받지 않느냐. 검사가 그렇게 긴 기간은 다른 절차와 승인이 필요하다. 재판장이 다시 묻습니다. 공문서는 작성일자하고 명의자가 중요하다. 명의자만 기재하면 되잖아. 명의자 누군지 가르쳐주면 되잖아. 뭐 생각해봐라. 그리고 오늘도 발령 받았냐? 그렇다. 왜 제출 안 하냐? 받았다. 왜 제출 안 하냐고 묻는데 제출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받았다. 지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제출할래? 제출은 저희 마음대로 결정이 안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판장이 이거 제가 한 얘기를 재판장이 들은 거 아니죠? 제가 한 얘기를 똑같이 해요. 변호인이 선임계를 안 냈다고 생각을 해봐라. 재판할 수 있겠냐? 변호사가 아무 변호사라고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다고 와서 앉아서 재판하겠다고 하면 그걸 받아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그게 변호인 선임계잖아요. 그 선임계를 안 나는 변호사가 법정에 앉아서 재판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바로 퇴장 조치한다. 니들도 똑같다. 니들은 뭐 용가리 통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검사라고 하니까 당연히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 검찰청법에는 검사가 관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관할이라고 하는 게 다 규칙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진행하려면 해당 지청 관할에서 소속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검사여야 되는데 다른 관할에서 온 겁니다. 예. 그러면 반드시 직무와 관련된 임시 발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로 무자격인 상태에서 앉아 있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어떤 그런 자격 증명 발령 받았는지 그런 관련 서류 증빙에 대한 의견을 내라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 전이었거든요. 네. 제대로 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다. 보유만 주겠대요. 열람시켜드리겠다. 이게 지금 감히 재판장을 능별하느냐 니들이. 얼마나 재판장님 화났겠어요. 이게 기가 막힌. 진짜 재판장님 화났을 거예요. 열람만 잠깐 보여만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황당해요. 이 빨간아지 님이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흥분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번에는 너무 진짜 자신이 방송하고 이전에 주장했던 내용을 재판부에서 먼저 지적을 하고 나서면서 심지어 저돌적으로 검찰을 갖다 무장해제시키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박수를 마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방송하면서. 아니, 되게 세게 말씀하셨어요. 네. 재판장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의견서 제출한 거 봤는데 의견서 제출한 뒤에 직무와 관련된 임시 발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계속 하루하루 날짜별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니 재판을 몇 달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루하루 임시 발령 받는 형식으로 제출을 하냐. 이거 잘못됐다. 예. 정식으로 발령받았는지 직무대리 발령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공적 문서를 제출해달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 뒤에 첨부된 그 공문서 발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문서에 직인과 누가 이 문서를 발령을 했는지 그걸 가렸어. 그걸 가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문서 공무원에 대해서 발령을 직무명령을 내리는 그 공문서를 가려서 제출을 할 수가 있냐. 날인과 누가 있는지를.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송에 걸려서 재판을 받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실제로. 왜냐면은, 자, 변호사, 수임계를 받지 않은 변호사가 나와서 변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판부가? 재판부가 아니라 그거 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 재판부에서 피고인을 위해서 변론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비슷한 일이 언제 어디서 나왔냐면 그 임철 판사가 이번에 저 변희재 재판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마구 그냥 재판에서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데 그거를 송영길 대표가 직접 가서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변희재 대표 수임을 갖다가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수임 안 한 사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딱 잘라버렸거든. 맞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근데 왜 검사는 그 자리에 검사로서 소속돼 있는 지청에
그 책임자가 아닌데도 그 책임자는 옆에서 저 자료 뭐 챙겨주고 있어. 여기 몇 페이지, 그럼 몇 페이지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고 있어 그 검사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재판장이 아주 단호하게 세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적법한 문서, 공적 문서를 제출을 해라. 다시 한번 명령을 했고요. 제출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변호사도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해야지 변론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적법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냐라고 네. 하면서 다음 기일까지 그걸 제출하라고 했고요. 만약에 그거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그 이번에 검사들은 3기일, 그러니까 7월 달부터 재판장이 7월 21일인가부터 그 공판기일부터 문제가 되니까 그때부터 요 직무 발령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안 된다. 과거에도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지 왜 내가 문제 제기한 이후로 그 서류만 제출하냐. 언제 이걸 했는지 언제 했는지 확실하게 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당사자 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증인신문하고 변론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그거 무효로 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 진짜 얼마나 불법이냐면요. 김영철 검사 있잖아요.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한테 내가 이재용 재판에 가게 됐어라고 발령을 받았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녹취에 있잖아요. 그래서 장시호가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걸 검사들이 안다는 겁니다. 김영철이 그렇게 발령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장기간 그 이재용 재판이 있을 그 기간 내내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는 거 없어요. 이거 만약에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걔네들 전부 옷 벗어야 됩니다. 옷 벗겨봅시다. 자, 그리고 판사님 이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립니다. 부장판사 허영구 판사님입니다. 저도 이거 판사님 이름 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허영구 판사님. 허영구요? 예.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허영구 판사님 제대로 된 판사님이신 거죠? 예. 이렇게 예. 해야 됩니다.